진달래의 꽃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감로 교합총서 두 군데에 나와 있고요. 보감로 저자 미상이고 1927년 진달래 꽃술 독연주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글씨가 작으니까요. 태블릿이든 PC에서 노트북에서 화면 큰 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진달래 꽃을 빚으려면 이렇게 해서 진달래 꽃과 같이 담그면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사계병이나 실그릇에 술을 담으면 맛이 변함으로 오지병이 담는다. 되어 있고요. 복숭아 꽃술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얘를 미술을 정월에 담가 두었다가 덧술은 복숭아 꽃이 필때 한다. 미술은 백미 2와 2분의 1말로 담근다. 이 덧술은 찹쌀과 백미 각각 두말 가루누루 한 대에 밀가루 한 대로 담근다. 3. 복숭아 꽃두 대를 더할할때 통밑에 먼저 복숭아 꽃을 버무려 놓고 나머지는 진달래 꽃술과 같이 담그면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복숭아 꽃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래기, 주걱, 항아리, 집, 가마니, 시루가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빙어가기시 1815년경 진달래술 조견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희게 끓은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깨끗하게 씻어 가루로 만들고 해서 쭉 나와 있고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일시 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씻어 가루로 만든다부터 쭉 23번 무거운 파발을 다 가라앉고 가벼운 파발과 하얗게 된 진달래 꽃이 위로 뜬다. 밥을 오래 쪄서 서늘하게 식힌 다음 술을 만들면 술이 쉴 염려가 없고 누룩을 잘 발효하여 사용하면 잡맛 없이 빛깔이 물과 같다. 술은 잡냄새가 나지 않는 그릇을 깨끗하게 우렸다가 여러 번 가라앉힐수록 맛이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주체, 항아리, 가마니, 행주, 대파, 그릇, 소래기, 오지병이 필요합니다. 진달래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만드는 법,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진달래 술 독연주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정월에 백미 두말 반을 해서 큰 항아리 담아야 한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진달래가 피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이 고인 후에 넘치기 쉬움으로 큰 항아리에 담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래기, 주걱,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진달래술은 진달래 꽃술과 같습니다. 독연주로 해서.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교합총서에 나온 진달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허각 이시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한제하려면 정월 첫 해에 대해서 쭉 해서 변하지 않는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9가지, 10가지가 있고요. 덧술 그래서 11가지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이사이에 뭐술한잔 진달래꽃 한말 비율로 넣는다. 너무 많이 넣으면 술 빛이 붉고 좋지 않다. 또 추가적인 여기 들어보면 잘 익은 진달래꽃술은 가운데를 헤치면 맑은 술이 용출하여 개미와 꽃이 잔뜩 뜨고 술 냄새가 향기로 가히 사랑스럽다. 잘 익은 술은 잔 냄새가 안 나는 병을 깨끗이 물었다가 씻어서 담가 여러 번 가라앉을수록 마치 그 맛이 맑고 매움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큰 화면에서 보시고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구는 쪽박 소래기. 소래기라는 것은 온도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젤그릇입니다. 지푸라기, 채, 항아리, 공석, 빈가마니, 통이, 오지병, 그릇이 필요합니다.